아, 저는 배포한 자료를 좀 보시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것이 이제 그동안 그 녹색 성장 기본법이 기본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부적으로 이걸 다뤄가지고 아마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녹색 성장 기본법이 갖고 있는 또 장점도 뭐 안병욱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일본법으로 갔을 때 혹시 놓치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특히 그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이 이제 일부 개정해서 기본법으로 이제 지위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런 그 일반법 지위에서 다뤘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른 그 기본법으로 바꾸면서 과연 다른 법이 어떻게 그게 스며들어가고 녹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기후 변화, 녹색 성장, 뭐 에너지 등 이렇게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이제 이 개념이죠.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측면이 이렇게 균형과 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그런 최우선 가치를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안병욱 소장님께서 아까 동심원론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반론의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를 우선시한다, 사회를 우선시한다, 환경을 먼저 우선시한다는 개념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심원론이 맞는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이 돼서. 근데 한편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각도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은 경제가 그냥 작은 핵심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고 때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 경제 활동을 한 거죠. 경제 활동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가는데 그럼 그 경제 활동이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 건전한 사회를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녹색 경제가 그런 거죠. 그럼 건전한 사회는 뭐를 왜, 뭐 때문에 건전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행복한 삶을 결국은 그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어느 한쪽을 우선으로 하면 만약에 또 다른 이 논리가 또 나와서 또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법에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이렇게 균형이 있는 이런 쪽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향후로 이런 개념이 자꾸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 법이 흔들리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그 기후변화 대응법에 좀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면 제7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타법들이랑 충돌과 상충되는 혹은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이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게 그이 법이 만들어가져야지 상위 개념으로 딱 묶어놓으면 그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협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상호 좀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조금 더 우리가 이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